안녕하세요. 데브리 유튜브입니다. 자, 요기요 치즈3 스키야키 버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업데이트로 새로운 퀘스트들이 몇 가지 플레이를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탐정 사무소에서 퀘스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도깨비의 해적왕. 도깨비 시간으로 잘 알고 있는 빨간 도깨비 씨로부터의 의뢰가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도깨비 시간에서 라는 것. 의뢰를 듣는 것만으로도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도깨비의 해적왕이라는 퀘스트를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자, 제목만 봐도 벌써 무서운 퀘스트인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도깨비의 해적왕. 이번에는 그 빨간 도깨비 씨로부터의 의뢰입니다. 진짜입니까? 우효, 빨간 도깨비 씨다. 아니. 빨간 도깨비로부터의 의뢰 같은 거 위험한 것이 틀림없어다니. 위험한 의뢰? 그래, 위험하다고 이나오. 너 그러면 또 좋지? 오, 갑자기 기운이 나는데. 그럼 그렇지. 어째서 그런 거야다니. 의뢰 내용은 어느 사람을 찾아줬음 좋겠어 라는 거네요. 그거 예상외로 평범한 의뢰다다니. 백군, 의뢰 내용 좀더 자세히. 자세한 것은 직접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 장소는? 약속 장소는 어딘데? 도깨비 시간이네요. 이야, 이거 끔찍하잖아. 도깨비 시간 약속 장소라고? 약속 장소, 거기구나. 이거 어쩌면 좋죠? 자, 도깨비 시간으로 가서 빨간 도깨비한테 자세한 의뢰를 들어보도록 하죠. 근데 도깨비 시간 어떻게 가죠? 그러니까 도깨비 시간에서 만난다는 것은 도깨비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가? 그러게요. 뭐, 곧 오겠네. 응? 그렇게 바로 일어나진 않아다니. 오래 기다리겠네다니. 그러게, 언제 올지, 바로 왔네요. 엑, 바로 오잖아, 다니. 이런, 이런, 우리 도깨비 시간으로 바로 가게 되네요. 으아, 다니, 다니, 다니. 시작부터 좋지 않은데요? 도깨비 시간이라니. 띠용, 띠용. 빨간 도깨비. 내 의뢰를 받으러 온것 같구나. 그렇지 뭐. 빨간 도깨비다니. 안녕? 빨간 도깨비씨. 여전히 가벼운 녀석이군. 우. 안녕? 정말이지 다니. 그럼 자세한 의뢰 내용 알려주세요. 너에게 찾아줬음 하는 것이 있다. 우리들 도깨비의 왕을 말이지. 도깨비의 왕? 그렇다. 예전부터 많은 도깨비를 거느리고 바다를 지배하고 있던 해적왕이다. 그렇지만 최근 우리들의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이야. 도깨비들 중에서도 왕이 있나 봐요. 역시 위험한 것 같다다니. 이나오, 이 의뢰는 거절. 우야, 도깨비의 왕입니까? 뭔가 굉장한 특별한 느낌. 그럼 그렇지, 이나오. 너는 신났네. 그럼 잠깐 찾으러 다녀올까요? 도깨비의 왕을? 이거. 이렇게 되면 멈출 수 없네, 다니. 자, 찾으러 가죠. 아까 기다려라. 호? 모처럼 여기에 왔지 않는가? 예, 그걸 하지 않을래? 예, 그거라니? 설마? 술래잡기 말이네요. 아, 우리 도깨비 시간 했었죠? 술래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같구나. 뭐, 그럼 그 술래잡기 말이다. 할래, 합니다. 그럼
평소처럼 가보자고. 그러니깐 어째서 기분이 좋은 거야 다니. 야, 이나오는 도깨비 시간에 술래잡기 한다고 신났네요. 진짜 도깨비 시간 하네. 자, 그런데 뭐 딱히 걱정은 없을 거예요. 그 레벨이 지금 다 높기 때문에 도깨비도 웬만하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우선은 대충 눈에 보이는 것만 먹고 가죠. 자, 들켰다. 그래, 와라 빨간 도깨비. 와라. 오케이. 자, 싸워주죠. 빨간 도깨비. 지금 이제 무사냥, 라스트 무사냥 같은 애들을 제가 일부러 파티에 넣어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뭐 상대도 안 되네요. 탈복 노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부르조아 쥐로 필살기를 써주죠. 부르조아 쥐 필살기 같은 경우는 우리 요괴들의 전체 능력치를 올려줘요. 아, 근데 취소됐네. 자, 무사냥 가자. 오케이, 무사냥 가쪼부시 자르기. 자, 벌써 체력을 반이나 깎았네요. 자, 이번엔 염라대왕으로 또 공격을 해보죠. 가자, 염라대왕. 야, 지옥의 염라 블레이드. 오케이, 체력이 팍팍 깎이죠. 빨간 도깨비, 이제 도깨비 시간 같은 거 무섭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공격하면 이길 것 같아요. 뭐 딱히 공격하죠. 그냥 때리는 게 더 세네. 자, 키라코마도 한번, 아이고, 키라코마 쓰려고 했는데 키라코마 못 쓰겠네요. 자, 그럼 라스트 무사냥으로 한번 더 공격을 해보도록 하죠. 가자, 라스트 무사냥. 아이고, 소드. 오케이. 조금 남았네. 별거 없네. 자, 마무리. 야, 마무리해. 마무리. 오케이, 금방 잡네요. 레벨이 지금 전부 다 99죠? 99. 굉장하다니. 자, 그런데 우리 나가기 전에 근처에 있는 이 도깨비 구슬만 몇 개 먹어주고 나가도록 하죠. 먹기 귀찮네. 그냥 나가죠. 자, 이것만 먹고 나가죠. 탈출. 후하, 이번 술래잡기도 좀처럼의 박력이었네. 너만 그래, 너만. 그거야 그렇지, 다니. 진짜 도깨비니까 말이야. 그럼 준비 운동도 한 것 같고 찾으러 갈까, 도깨비 왕. 아, 그렇지만 도깨비의 왕 같은 거 어떻게 찾지, 다니? 그러게, 생각하지 못했다. 누군가 정보를 아는 사람에게 묻는다든가. 그거라면 조제에게 물어보면 어때, 다니? 요풀사라면 바로 조사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니. 어? 좋네. 그렇게 하자고. 우사병 도움이 되네. 에헴, 다니. 얘도 좀 위스퍼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조즈씨에게 만나러 요풀사에 레츠고. 자, 우리 조즈한테 한번 도깨비의 왕을 찾아달라고 해봅시다. 알려나, 조즈가 뭐? 조즈씨? 뭐야? 너희들인가? 오늘은 도대체 무슨 일이지? 잠깐 조사해줬음 하는 게 있어, 다니. 조사해줬음 하는 것은 도깨비의 왕에 대한 것인데요. 예전부터 해정왕이라 불려온 분으로 많은 도깨비를 다스렸다든가. 오, 도깨비의 왕인가? 좋아, 알았다. 사원들에게 바로 조사시키지. 잘 부탁해, 다니.
자, 사원들을 시켜서 알아봐 준다고 하네요. 착하네요. 공짜로 알려주나? 기다렸다. 그럴 만한 데이터가 발견되었다고. 찾았나 보네요. 저것은? 두근두근두근두근. 아이폰인가? 그는 도깨비의 왕. 그 이름은 도깨비 킹. 그대로네요. 도깨비 킹이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유요마 시티의 초밥 가게가 그가 자주 가는 가게라고 한다. 아, 초밥 가게에 자주 간다고? 고마워, 조주 씨. 어우, 뭘, 쉬운 일이다. 그럼 유요마 시티에 있는 초밥 가게 스시 린네에 가보자 다니. 자, 요마 시티에 초밥 가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도깨비 킹, 도깨비 왕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가보도록 하죠. 자, 초밥집. 아마 제가 그 초밥 버전으로 플레이를 해서 초밥집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데? 여기가 도깨비 킹 씨가 가는 가게구나. 지금은 가게에는 없는 것 같네, 다니. 없네요, 가게에. 우리들은 탐정, 없다면 숨어 기다리는 거지. 아휴, 알았다. 숨어 있네요. 올려놔. 이나오, 이나오, 저걸 봐다니. 왔어, 왔어, 왔어. 저것은 설마? 도깨비 킹 씨인 건가? 진짜네, 왔네요. 조주 씨로부터 받은 정보와 완전 일치해다니. 뽀로로, 옆에 있는 아가씨는 백귀공주 아니에요, 얘? 백귀공주가 왜 있지? 아, 백귀공주, 도깨비랑 관련이 있나 보죠? 저기, 공주야, 최고급의 초밥은 어떤가? 맛있는가? 모르겠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지? 그런가. 우와와, 뭔가 분위기 좋지 않은데요? 분위기가 이상하네, 다니. 잠깐 얘기를 들어보자, 다니. 그러게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네요. 분명 맛있을 텐데, 여기 초밥은. 안녕? 도깨비 킹씨, 뭔가 넌, 전 미소라 이나오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우사뿅. 우리들 대부리 불가사의 탐정 사무소야, 나니. 탐정이라고? 옆에 있는 아가씨의 상태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설마 어딘가 안 좋은 겁니까?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조금 뭔가 비밀이 있나 보죠? 왜 그러죠? 어디 아픈가? 그러니까 저 아가씨는 당신의 나의 귀여운 딸 백귀공주다. 딸이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백귀공주는 감정이 없는 공주인 것 같네, 다니. 오해,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기분이 처져 있구나. 옛날에는 잘 웃는 아이였는데 말이지. 옛날, 뭔가 있던 겁니까? 그것이 나에겐 모르겠다. 혹시 병일지도 모르지. 무무무무, 이거 빨간 도깨비의 의뢰에 대해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구나. 아, 그러게. 어떻게든 하고 싶네, 다니. 우선은 공주와도 얘기해 볼까요? 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백귀공주는 그리고, 아, 이쪽이 아니구나. 백귀공주는 도깨비킹의 딸이라고 하네요. 야,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네. 오? 있다 있어, 백귀공주. 응?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응? 왜 그러지? 뭐 하는 거지? 이 탱탱한 식감. 참을 수 없어. 최고야. 응? 너 감정 없는 거 아니었어? 이것도 저것도 대단히 맛있어. 행복해. 그러니까 감정을 잃었다고 하는 공주님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 그러게. 아, 너희들 보고 있던 거야? 좀 전에 기뻐하는 얼굴, 감정을 잃었다고는 보이지 않았는데 다니. 그러게, 너 어떻게 된 거야?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버님은 날 보려고 하지 않으니. 보려고 하지 않아? 무슨 뜻이야? 아버님은 도깨비의 왕. 매일 바쁘게 각지를 돌아다니고 있어. 그건 그렇지. 나 같은 건 내버려두고 말이지. 그렇지만 감정을 잃은 척을 하고 있으면 아버님은 날 신경 써준다고. 야, 그런 거였어? 알아, 그런 이유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버님은 또 가버리겠지? 그러니까 절대로 아버님에게는 말하지 말아줘. 난 감정을 잃은 공주라고. 야, 그렇다고 해도 거짓말을 치면 어떻게 아빠가 저렇게 걱정하는데. 백귀공주에게 그런 사정이 있었을 줄은. 그렇지만 도깨비킹도 계속 걱정하는 것은 불쌍하다니. 어쩌지? 그렇다고 해도 우리들은 마음대로 말해버리는 것도 말이지. 아니, 그렇지만 저 공주님이 스스로 얘기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서 말이야. 실적 본성이 나올 것 같은 해프닝이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리하다니. 해프닝? 곧? 그런가? 해프닝을 일으키면 되는구나. 야, 너또 뭘, 무슨 뜻이야, 다니? 꼬뇨꼬뇨꼬뇨꼬뇨꼬뇨. 또 무슨 장꾀를 부리는 거야? 그렇구나. 그거라면 할수 있을지도 다니. 그럼 정했으면 도깨비 킹씨와 작전을 짜러 렛츠고. 자, 뭔가 우사뿅하고 이나오가 작전을 생각한 것 같아요. 또 무슨 이상한 짓을 벌일지 일단 들어보죠. 도깨비 킹씨? 백귀공주의 감정을 돌리는 방법 생각했다고요. 뭐시라,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름하여 깜짝 해프닝 대작전, 따니. 깜짝 해프닝 대작전. 매우 간단한 작전입니다. 제가 도깨비 킹씨를 두들겨 패는, 뭐라고? 두들겨 팬다고? 그런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니 도깨비 킹 씨는 일부러 져주세요. 그렇지만 리얼한 배틀이 아니면 연기라는 것이 공주에게 들켜다니. 그러니까 도깨비 킹이 조금 적당히 싸워달라고 다니. 그런 걸로 되려나? 그런 것으로 공주의 감정이 돌아온다는 건가? 야, 근데 옆에 거지동자 거슬리네. 아마도. 아마도라고. 최강의 도깨비킹이 눈앞에서 배틀에서 진다면 그 충격으로 감정이 돌아올지도 라는 거야, 다니. 그런 게 되려나? 그렇구나, 괜찮겠지. 공주를 위해서다. 연기를 해보지. 그럼 지금부터 우리들이 변장해서 공주님에게 시비를 걸 테니. 거기에서 도깨비 킹씨가 등장, 엄청 화나서 배틀이라는 걸로 작전 개시하다니. 자, 지금 작전을 보니까 우리 이나오랑 우사뿅이 백기공주에게 시비를 걸고
도깨비킹이 그걸 도하러 오는데 우리가 도깨비킹을 쓰러뜨리는 거인가 봐요. 한번 해보죠. 자, 저게 무슨 변장이야? 좋아, 변장 완벽해. 자자, 안다고. 저게 무슨 변장이야? 헤이, 헤이, 거기 있는 아가씨. 뭐야, 너희들? 헤이, 귀여운 얼굴이잖아? 저기 말이야, 우리들하고 놀지 않을래? 나의 딸에게 무슨 볼일인가? 소중한 딸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목숨은 없다고 생각해라. 앙. 빵해하려고 하는 거라면 배틀로 정리해주겠다. 으하하, 나에게 배틀을 도전하는 것은 용기 있는 녀석이구나. 되돌려주지. 자, 도깨비킹 하고 이제 배틀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도깨비킹을 우리 작전대로 두들겨 패도록 합시다. 자, 오늘 벌써 두 번째 빨간 도깨비를 잡게 되네요. 얘는 빨간 도깨비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지금 보니까 도깨비의 킹, 도깨비의 해적왕인 것 같아요. 데미지는 좀 세네. 자, 무사냥으로 공격을 해주도록 하죠. 가자, 무사냥. 가쪼부시 자르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벌써 체력 반이나 깎았네요. 진짜로 봐주고 있는 건가? 그 다음에 지금 대포가 생겼어요, 대포. 저 대포 뭐야? 대포 맞아도 뭐 그렇게 셀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맞으면서 하죠, 귀찮으니까. 지옥의 러브라 블레이드. 오케이. 아, 저 왼쪽에 있는 나침판 같은 거를 핀을 꼽으면은 대포가 돌아가게 되네요. 근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키라코마 한번 써보도록 하죠. 가자, 키라코마. 키라키라별. 키라키라. 오케이. 야, 근데 그냥 공격하는 게더 세네. 자, 금방 잡았네요. 빨간 도깨비랑 뭐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백기공주가 정신을 차리려나? 꽈. 아, 아버님! 너, 이 이상 아버님에게 손대려고 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백기공주 화났네. 어쩌지다니? 백기공주를 화나게 해버렸다고다니. 이것은 계획 밖이라고. 어쩌죠? 각오해라. 걱정 말아라. 난 무사하다. 그렇지만 공주여, 너 감정이. 아니 아버님, 이것이 아니라. 설마 정말로 감정이 돌아온 것인가? 미안해, 아버님. 감정을 잃었다는 것은 거짓말. 뭐라고? 어째서 그런 거짓말을? 아버님이 나쁘다고. 이렇게 해서라도 마음을 뺏지 않으면 아버님은 나 같은 건 내버려두잖아. 화내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다니. 분명 백기공주도 반성하고 있어, 다니. 그렇구나. 어디도 안 좋은 게 아니라 다행이구나. 공주여, 슬픈 기억을 만들어 버렸구나. 아버님. 후, 작전과는 조금 다르지만 뭐 결과 오라이네. 정말 조마조마했어, 다니. 아, 이걸로 해결이 된것 같네요, 드디어. 다행이네. 그럼
슬슬 본편으로 들어가죠. 아, 우리 잊고 있었네요. 맞아, 맞아. 실은 빨간 도깨비 씨로부터 도깨비 킹 씨를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의뢰가 있어서. 맞아, 맞아. 호, 그 녀석들이 날 찾고 있는 건가? 훗, 그렇구나. 오랜만에 부하들에게 만나러 갈까? 아, 그러니까 설마 아가씨를 두거나 하지는 않겠죠? 물론 공주도 함께다. 예전처럼 두지는 않는다. 아버님, 축하해다니. 다행이네요. 정말 처음부터 솔직하게 외롭다고 말하면 좋았을 걸. 시끄러워. 너는 내 기분은 모른다고. 츤데레네, 츤데레. 그렇지만 너 덕분이라고 얘기를 해두지. 꾸하, 백기공주의 대례 받았습니다. 자, 츤데레 중에서 대례라고 하네요. 분위기 같은 거 모르는 녀석이야다니. 츤데레네, 츤데레.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퀘스트는 끝이 났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 싸웠던 그 도깨비 킹이라는 요괴는 하루에 한 번씩 더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더 싸워보도록 하죠. 오오, 요전에 도움 받았구나. 공주도 완전히 돌아왔다고. 그렇지만 그때의 공주를 잊을 수 없다. 나의 지키려고 한 공주의 뜨거운 마음이. 아, 아버님,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 그런 거 거의 없는 거니까 말이야. 뭐, 솔직하지 못한 것은 변함없구나. 그때의 공주를 또 보고 싶구나. 그렇다. 한번더 나와 싸우지 않겠는가? 싸워서 날 쓰러뜨리는 거다. 내가 모아온 여러 가지 영혼을 떨어뜨려도 좋다고. 어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전을 짜서 깨후후, 그 작전 좋아요. 갑니다, 도깨비 킹씨. 좋아, 인간들. 그럼 승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깨비 킹은 우리 예쁜 딸 백기공주의 마음을 또 자기한테 관심을 갖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아빠의 마음은 하긴 딸이 귀여우니까 뭐 그러겠죠. 백기공주도 솔직하지 못하네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깨비킹을 하루에 한 번씩 싸울 수가 있는데요. 이 도깨비킹 같은 경우는 친구 요괴가 되어주는 게 아니라 얘를 쓰러뜨리고 나면은 다른 요괴들의 영혼 있잖아요. 그 을덕사에서 얻을 수 있는 요괴들의 영혼이라는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전 근데 뭐 그거는 딱히 중요한 아이템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끔 가다 뭐 도깨비들이 생각나면은 또 와서 싸워보도록 하죠. 자, 일단 또 싸워보죠. 오늘 뭐 도깨비의 날이네요. 도깨비의 날. 가자. 자, 일단 어우. 가쪼부시 자르기. 야, 멋있네. 근데 도깨비 킹은, 아, 저는 이제 친구가 될줄 알고 싸우려고 한 건데, 싸워보니까 친구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는 그 아이템 있잖아요. 그 아이템 자체를 줄 수가 없더라고요. 또 얘도 친구로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워요. 친구 요괴는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요괴가 친구가 돼야 재밌을 텐데, 아닌가? 아, 뭐 딱히 어려운 거는 없으니까 제가 그냥 필살기를 골고루 다 써보면서 하도록 하죠. 자, 저주 좀 풀어주고, 저주 풀어주고. 아, 금방 때려잡겠네. 자, 필살기를 그냥 잡겠네. 그냥 잡죠. 잡죠. 때려. 때려, 때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얘도 뭐 딱히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오늘 퀘스트 다 하는 걸로 다 끝이 나는 것 같아요. 아이템도 지금 또 얻었네요. 너희들
적당히 그만하라고. 그 이상 아버님에게 손대면 내가. 또 화났네요, 우리 백기공주. 귀여워. 우우우, 공주야, 역시. 넌 아빠 생각을 해준 솔직한 딸이구나. 핫? 이 흐름은 설마? 이야, 역시 공주님은 아버님에게는 쑥스러워하는군요. 공주 또 속았어. 걱정 마라, 공주야. 다음엔 되돌려주지. 내일 또잘 부탁한다고. 자, 내일 또 부탁한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빨간 도깨비의 요리였던 도깨비의 왕을 찾아달라, 도깨비 킹을 찾았는데요. 뭐 딱히 아쉽게도 친구 요괴가 될수 있던 건 아니고요. 그냥 뭐 도깨비들하고 열심히 싸우는 걸로 끝이 났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재밌는 퀘스트들은 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